개학이라는 개드립의 단골 소재에 낙성되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으로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낙성대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큰 별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강감찬은 무신이 아니라 문신으로 36살 늦은 나이에 장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20년 동안 지방관직을 전전하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던 해 예부시랑 자리에 오르며 중앙정치에 머리를 빼꼼히 내민다. 2차 고려보란 전쟁 때 항복을 반대하며 끝까지 현종 곁을 지킨 충신으로 전쟁이 끝나자 현종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한다. 그는 3차 거란의 침공 시 손주의 재롱이나 볼 72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사 총책임자로 대군을 이끌고 거란에 맞섰다. 강감찬은 외군하던 거란군을 괴롭히며 태강로를 빗으로 유도했고 처음 거란군은 강을 사이에 두고 고려군이 내려다 보이는 구릉지에 진을 치고 있었으나 멍청하게 지형적 이익을 포기하고 강을 건너 배수에 진을 친다.